이번 에피소드 주제는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은 문자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거는 별도의 에피소드가 따로 있습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는 파트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간략하게 몇 가지 항목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트링도 그 자체로 이게 이걸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 ca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인용부호 두 개로 되어 있는 경우와 그리고 인용부호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싱글 쿼트, 더블 쿼트인데 의미가 다릅니다. 더블 쿼트는 그 자체로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캐릭터들의 리스트라는 의미예요. 그죠? 따라서 요거랑 이 부분 있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그 차이 몇 봤던 거예요. 그리고 스트링 자체, 캐릭터 자체도 타입을 보면은 이 타입이 안 나와 있나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숫자와 마찬가지로 order, ORD 데이터 타입입니다. ORD. 그러니까 순서를 정할 수 있고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리스트니까 리스트의 기본적인 펑션들.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7가지 펑션이 있었죠? 그것들이 다 적용됩니다. 헤드, 테일. 그죠? 헤드라면은 여기 떨어져 나오는 거고. 테일 하게 되면은 여기서 헤드는 여기 떨어져 나오고 테일은 여기 떨어져 나오죠. 왜냐니까 이거 자체가 이거랑 같으니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전에 봤던 리스트에 플러스 플러스가 적용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스트링 컴퍼리전에서 비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교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던 솔트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솔트에서 순서대로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크기를 서로 비교할 수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얘가 얘보다 작다. 는 말은 무슨 말이죠? K가 L보다도 앞에 위치한 알파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rue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sorting 크기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뭐가 적용되나요? sort function. 우리 이전에 sort에 대해서 정의된 것을 봤죠. 그죠? 그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봤던 insert function 이것도 마찬가지 적용되죠. 그러니까 string 자체도 뭐 상당히 다른 언어들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하고 조금 달라요. 그죠? 뭐 재밌는 펑션이 word와 words, unwords, 그래서 발음을 words, 그렇죠? unwords, words인데 이것을 words는 뭐냐니까 요 스트링을 요것을 요런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얘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 얘는 굳이 표시한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얘랑 같은 것이 뭐가 있죠? 이렇게 해서 K 그리고 그다음에 E 있고 쭉쭉쭉쭉쭉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끝에는 T. 요게 요거잖아요. 요게 같은 게 서로 두개 같아요. 그런데 워저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바꿔주느냐니까 요 빈칸 있죠? 빈칸을 기준으로 해서 요것을 하나의 엘리먼트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말하면 리스트의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unwords는 반대로 요 녀석을 요렇게 묶어주는 거. 그러니까 좀 다르죠. 얘는 스트링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펑션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 브레이크예요. 요거는 라인 브레이크 캐릭터인데 요 라인 브레이크 캐릭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레귤러 익스프레션 시간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how 펑션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할게요. 복잡한 게 아니니까 별도의 어떤 에피소드로 잡기보다는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show는 그 일반적인 데이터 타입을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show. A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show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타입 클래스죠. 타입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스트링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show의 타입 클래스에 속하진 않아요. 펑션 같은 경우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티즈 같은 경우나 혹은 얘는 플롯이잖아요. 플롯이나 다 show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걸 스트링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true도 마찬가지, boolean도 가능하고 얘도 스트링도 마찬가지죠. 스트링을 show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더블 코트가 두 개나 만들어지게 되죠. show가 반대되는 게 뭐가 있었나요? read가 있었죠. read, R-E-A-D. 그 부분은 나중에 또 read가 나올 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블라인이라고 해서 하나의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조금 있다가 우리가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했어요. regular expression regex 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